아니라 뒤통수 쪽을 이제 잡아 목쪽을 잡아줘서 올라갈 때까지 눌러주시면 상대가 일어나 이상 있어요. 일어나 이상하면 근육을 놓고 발목을 거의 풀어서 발목을 잡아요. 엉덩이 떨어지고 무릎을 모으는 상태로 무릎 다시 벌리지 말고 그대로 엉덩이 들어서 아랫배를 푸시해야 돼요. 푸시 넘어가면 바로 손을 짚고 손을 짚고 한쪽 손을 짚어 양손 말고 한쪽 바닥 짚고 대각선으로 이제 대각선으로 이 다리를 딱 발바닥이 땅에다 들리면서 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앞으로 던지대요. 무릎 꿇으면 이제 힘이 이렇게 나는 조직이 그러면 이 정도는 잡아서 올라타요. 올라타고 무릎을 완전히 꿇어서 공간을 없애주고 완전히 눌러주고요. 이러고 있으면 무릎이 들어가 있는 무릎이 해서 이 무릎이 들어오니까 공간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엉덩이도 이날 꼭 쉬어서
땅에 나는 해. 손으로 이 왼손 이 발 잡고 있는 반대쪽 다리 여기 발목 캐치해서 이쪽 머리 위로 던질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도 차고 왼발도 차. 여기 바위 차게 하세요. 굴러가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지 말고 내 가슴하고 골반이 전부 다 하늘 쪽에 이렇게 풀어줘요. 하늘 쪽에 하늘 풀어준 다음 왼발이 얼굴에 넣어서 그래서 눈 붙고 그림이 뜯었어요. 뜯어버리면 그래도 엉덩이로 이 발 푸시해서 엉덩이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마운트 못하게 밀고 있고 베이스 잡고 있으면 바로 푸시해야 돼요. 푸시해서 이목을 꿇고 왼발 발등 뒤통수에 걸어요. 이목을 꿇고 하나 쭉 발등등이 무릎을 모으면서 무릎을 땅에 꿇어. 왼쪽 엉덩이 땅에 대고 구르면서 이 오른손으로 이 발목 캐치할 거예요. 구르면서 이거는 차주 뒤로 차주고 이건 앞차게 해주고 이거는 발을 굴려 동시에 한 동작이에요. 옆으로 누워있지 말고 하늘 봐야 돼. 골반이나 종이나 땅에 대고 있어. 땅에 바르죠 이렇게. 머리 걸고
X야 지금.